기증자가 수술실로 들어옵니다. 아, 진짜 가는 사진 보시죠. 누군가의 사랑이었고 누군가의 죽임이니 주님께서 오늘 이 땅에 사랑의 꽃을 들고 떠났습니다. 고인이 주신 나눔의 사랑이 더욱 널리 퍼지게 해주시고 가시는 길에 평안과 안식이 있으시게 됩니다.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. 바로 이 순간 기증자의 뜻에 보답하는 길은 이식받을 환자를 살리는 것. 늘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도 긴장되는 순간입니다. 이제 저는 심장 이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심장 장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장기 허혈 시간이거든요. 이제 심장이 더 이상 피가 가지 않는 순간부터 이제 다시 이제 이식 심장을 수혜자가 받아서 심장이 뛰는 그 과정까지를 허혈 시간이라고 하는데요. 허혈 시간이 길수록 심장 기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심장 이식에서는 그 시간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제 최대한 빨리 이제 심장을 떼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요. 장기 이식 수술을 할 때 심장을 가장 먼저 적출해야 합니다. 심장을 적출하면 산소가 들어있는 혈액의 공급이 중단됩니다. 그런데 이 중단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. 네, 그래서 좀 더 빨리 달리면 한 20분. 네,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에, 네. 선생님, 그렇게 진행하시라고 합니다. 수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심장 기능을 잘 보존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심장 보존액을 잘 관료시키고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적출해야 합니다. 기증자의 심장이 마침내 적출되었습니다. 심장의 온도를 4도씨 이하로 낮춘 상태에서 심장이 든 아이스박스를 들고 의료진이 달리기 시작합니다. 오늘 이 병원에서는 장기 기증자들을 추모하는 전시회를 준비 중입니다. 이 세상에 와서 작은 기적을 나눠주고 네. 떠난 분들. 네. 손 들고 갈까? 몇 가지만이라도 그러면 저희도 이제 좀 뜻깊은 걸 생각해 보자. 근데 거창한 거는 사실 보는 사람이 부담스러우니까. 고민하다가 책자는 사실 되게 사람들이 직접 봐야 되는 거지만 이건 전시를 해놓으면 눈이 가는 거고 읽게 되면 거기에 스며들거든요, 내용들이.